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지의 초냥화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먼지 봉지 휴지까지 초냥화를 그렸다가 그 초냥화 그려주시는 작가님께서 그림을 쉬시는 바람에 요지 그림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꼬부기 초비의 엄마 집사님께서 초냥화 신청을 받으시는 거를 보고 정말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팬심을 가득 담아서 요지 초냥화를 부탁드렸어요. 바로 이건데요. 그림 받아보고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금손 잘 그린다 이런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너무 근사한 작품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서론이 너무 귀엽죠? 그러면은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됐어. 짜잔. 요지 털결 표현된 것 좀 보세요. 이 털을 하나하나 그리신 건데 네, 이 정성은 네,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요지 눈도 보면 진짜 실제 눈처럼 되게 투명해요. 핑크색 코라든지 이 촉촉한 입술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그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미국산 선물도 가득가득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봐봐 얘들아. 좀 낯선 고양이 냄새가 나니? 뭐, 저희도 되게 좋아하는 블루바트 커피. 뭐, 맛있는 미국산 까까들. 그리고 초코비가 이렇게 찍혀있는 카드. 초코비. 그리고 초코비 팔찌까지. 배송이 조금 늦어서 좀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가득가득 챙겨 넣었다고는 하셨는데 저로서는 뭐 배송 늦은 건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저 너무너무 감동이었죠.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먼봉유 초냥화랑 같이 예쁘게 전시해 둘 거예요. 여기다 예쁘게 해줄게. 요지 초코비 팔찌 했어요. 이 고개를 들면 안 보여. 털이 너무 기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안 보인다. 먼지도 초코비 팔찌 했어요. 너무 예쁘다.